자, 계속해서 32번부터 마지막 부분 36번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겠네요. 결론 부분입니다. It was an easy decision to choose the greatest treasure. 그래서 쉬운 결정이었다 이러고 있죠. 뭐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treasure를 choose 하는 것이. The greatest treasure를 choose 하기는, to pick 하기는 was an easy decision. 쉬운 결정이었다.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to choose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It was Mjolnir that the three gods liked most. 바로 뭐였다? 바로 뮬니르였습니다. 그세 명의 신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은, 그래서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it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돼요. 이번 2과에서는 바로 뮬니르였어요. 세 명의 신들이 가장 liked most 했던 것은, 뭐 최상급 표현이네요. 자,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들었다 해놓고 34번 문장에 나옵니다. They thought the hammer would protect the gods from their enemies. 그들이 생각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 나오고 있네요. 그 망치가 뮬니르가 뭐 해줄 거라고, 보호해 줄 거라고, 누구를, 신들을 뭐로부터, 그들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 저렇게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보호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데이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thought v1 would protect v2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에 대한 얘기 연결해서 얘기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고가 하나 보이는데요. Protect A from B가 보입니다. A를 B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래서 얘가 보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from 이하가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Protect A from B. 전치사 from 이 자리에 빈칸을 해놓고 뭐가 들어오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오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이죠.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better smith 라고 얘기하네요. 원래 이렇게 연결하는 거겠죠. 얘는 원래 said Odin은 제일 끝에 가고요.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better smith said Odin. 그래서 브로크와 그의 형제가 뭐다? 더 나은 대장장이다 라고 오딘이 말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Brock proved that Loki was wrong and the three gods now had precious treasures. 브로크가 증명했다. 데디아를. 로키가 틀렸고, 그리고 세 명의 신들은 이제 보유하게 됐다, 가지게 됐다, 무엇을? 아주 소중한 보물들을.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 건뭐 프루브, 뭐 증명하다라는 뜻이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 뭐한 대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시제 같은 거, proved, was wrong, had 이런 것들. precious라는 어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자, it에 대해서 이 과에서 곤두 세워야 된다 했죠?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세 번째 배운 이십니다. 가주어죠, 가주어. 그래서 진주어 여기 나옵니다. To choose the greatest treasure was an easy decision. 그래서 가장 위대한 보물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대수로 바꿨을 수 없을 거고요. 오케이.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 적용법이라는 거. 오케이. 원래 문장대로 하면 To choose the greatest treasure was an easy decision 되는 그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it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더 챙겨 두시고요. 투부정사 나올 수밖에 없는 거. choose에 알맞은 형태를 고르라 그러면 뭐 여기는 choosing이라든지 또는 to choose 이두 가지 형태만 가능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더 등장. 바로 32번 문장에 it 나왔는데 33번 문장도 it으로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it was Mjolnir. 바로 Mjolnir이었습니다. That the three gods liked most. 세 명의 신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은.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 보면 이렇게 됩니다. The three gods가 liked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세 명의 신들이 뭐 했다? 마음에 들어 했다. 무엇을 명리르르 어떻게 가장
가장 많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이제 강조 구문 할 때 그 중에서도 it that 강조 구문을 쓰고 싶으면 okay. it that 강조 구문으로 강조받을 수 있는 부분만 밑줄 쳐보면 요렇게 요렇게가 되는 거죠. 요 녀석은 좀 곤란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면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liked의 시제가 과거라는 걸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쵸? 그러면 it 다음에 올 be 동사가 이 녀석에 맞춰서 it was 면일 하고 that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쭉 쓰면 돼요. The three got liked most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지금 본문대로 돼 있는 거고 뭐 이외에도 만약에 뭐 요 부분을 강조해서 바로 세 명의 신들이었습니다. 면일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요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녀석은 it was the three got that liked 면일 most 이런 식으로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하나 살펴보면 이 녀석을 만약에 강조하고 싶다면 이 녀석은 동사니까 it that 강조 구문으로 강조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의미는 이런 의미로 될 거야. 세 명의 신들이 진짜로 마음에 들어했다 이렇게 되고 싶으면 did 밖으로 나오고 숨어있던 did like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겠다. The three guys did like 면일 most 이렇게 동사의 강조는 do, does, did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 참 한 가지 더 짚고 가면은 뭐 요거 짚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때 강조 구문에서 배웠던 문법 중에서 요런 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지금 강조받고 있는 녀석이 면일이니까 요 녀석 대신에 뭘 쓸 수 있겠다. 위치도 바꿔 쓸 수 있겠고 생략은 안 됩니다. 자 이거 생략된 이걸 이제 만약에 관계사 문법으로 착각을 하고요 만약에 착각을 하게 된다면 이거 생략할 수 왜냐하면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누가다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목적격인가 보다 생략해도 되는가 보다. It was Mjolnir the three guys liked most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이 녀석을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게 이 관계사 문법과 이때 강조구문 문법에서 가장 이제 변별이 되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위치는 가능하지만 생략은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는 the three got 쓰고 뭐 O, F, T가 되겠네요. Odin Freytor 생각했다. 시제가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would protect라고 will의 과거형 써야 되겠죠. 여기 will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은 that이죠. Okay. it that은 생략할 수 없지만 it that은 이렇게 써놓고 뭐 that에다가 밑줄 쫙 꺼놓습니다. 어떤 부분을 딱 본문에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that이 있는 것만 쫙 해놓고 뭐 생략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해라 이런 문제도 대비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있지만 얘는 생략은 안 된다는 거 겉만 드는 대시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Okay. 라는 것을 the hammer, Mjolnir would protect the gods from their enemies 적들로부터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protect A from B 챙겨두시고요. 이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고 거기에다가 전치사 from을 집어넣는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better smiths. 뒤에 생략된 말은 요게 better라는 뭐가 나와 있으니까 비교급이 나와 있으니까 better than 뭐 이발디즈 선즈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이발디의 아들들보다 Brock and his brothers are better smiths 더 나은 기량설입니다. 오케이, 대또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브로크가 증명했다 겉 만드는 대신이니까 생략 가능. 위치 같은 건 안 되겠고요. 위치나 후 같은 거 생략은 된다는 거. 그래서 Lucky가 틀렸다라는 것을 그리고 The three guys now had 이제 다른 내용 나오네요. 그리고 세 명의 신들은 이제 보유하게 되었다. Precious treasures 소중한 보물들을. 오케이, 소중한 보물 총 몇 가지 뭐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여섯 가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케이, Sons of Ivaldi가 했는 것 정리.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Sons of Ivaldi가 했던 것은 제일 먼저 A Spear죠. 뭐 오딘한 오라고 써놓으면 되겠네요. 오딘이 받은 거 A spear that never missed its target.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가 받은 거, 오딘이 받은 건 이거고, 프레이가 받은 것은 뭐였습니까? 빅쉽이었죠? 빅쉽. That I, 들어오십시오. Could turn into a cloth였죠. 그 다음에,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토르가 받은 거는 골든 헤어였죠. 골든 헤어. 그 다음에, 보자 보자. 그 다음에, Brock and his brother가 받은 것은, 오딘이 받은 거는, 골든 링이었습니다. 골든 암링. 특징은, that, 뭐 했었던, produced. How many rings? 8 rings죠. 8 more rings every 9 days. Every ninth day. 그 다음에 프레이가 받은 건 어피그였어, 웃기게도. 어피그인데 that could pull Frey's carriage faster than any other horse였고요. 마지막으로 토르가 받은 건 해머였죠. 해머의 두 가지. 해머의 이름은 미올리르였고요. 특징은 뭐할수 있었냐? Return to its owner. 주인에게 되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뭐 nothing can ever break it. 절대로 그 무엇도 부술 수 없는 거.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precious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된다 했습니다. precious의 뜻은 소중한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소중한이란 뜻으로 priceless가 있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priceless. 그 다음에 valuable도 있고요. valuable 소중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valuable도 있어요. invaluable, valuable, priceless, precious. 뭐 소중한, 값진이라는 뜻의 단어들 알아두시고요. 반대말로는 useless가 있겠죠. useless. 쓸모없는.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어휘.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장 위대한 treasure, the greatest treasure choose 하기는, 뭐, choose pick 같은 말이죠. pick. to pick the greatest treasure는 easy decision. 쉬운 결정이었다. 또 디사이드의 명사형 바로 명리르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보물을 고르는 게 쉬운 결정이었다 했으니까 그 The greatest treasure was죠. The greatest treasure was 명리르.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인증대명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 명의 신들은 명리르를 가장 마음에 들어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가 붙일 수 있는 거죠. 가장 명리르를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이유가 34번 문장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해머가 would protect the gods from their enemies. 적들로부터 신들을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들어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딘의 결정문, 35번 문장. 오딘의 결정문이죠. 더 나은, 스미스들이다. than 이발디스 sons. 이발디의 아들들보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 브로크가 증명해 놨다. 로키가 틀렸다는 것을. 저 앞에 보면 뭐 요런 문장이 나옵니다. 오케이, 요 7번 문장 요 내용을 틀렸다고 하는 거죠. Loki knew that only the sons of Ivaldi could make fine golden hair. 그래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거 요거가 틀렸다는 거. 요게 wrong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세 명의 신들은 이제 Six precious treasures. 여섯 개의, 이쪽 정리했었습니다. 여섯 개의 precious treasures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클래스 카드 통문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주어, 진주어 부르는 거였죠? 그래서 아무 뜻없는 it으로 시작해서 it was an easy decision.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to choose the greatest treasure. 가장 위대한 보물은 단수겠죠. 여기 S 붙이면 안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The Greatest Treasure가 뭔지 얘기해주는
문장이 다음 문장인데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죠. 바로 묘니르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It was 묘니르. That 또는 which 생략할 수 없습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지만 목적격 관계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That the three gods liked most. Three gods liked most. 오케이, 여기 묘니르. 그래서 이거 강조받지 않은 문장 The three gods liked 묘니르 most였고 목적어의 묘니르가 강조받고 있고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니 없더니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문장 내용 생각해볼까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유죠. 그래서 적들로부터 신들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었다 라는 말로 시작하죠. They thought that 생략 안 했네요. 아, that 생략했네요. 또 hammer가 그 다음에 thought랑 시제일치 would protect, will protect의 과거요. 그 다음에 누구를, the gods를 전치사 from their enemies죠. 그들의 적들로부터. 자, 다음 문장은 protect A from B 챙기라 했고요. 시제일치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다음 문장의 내용은 이제 오딘이 뭐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가 더 나은 대장장이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결정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 are better smiths 인데 said 오딘 끼워 넣었습니다. are the better smiths than Ivaldi's sons.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의 내용은 오케이, 브로크가 뭐 증명했다 이런 얘기죠. 증명했다. 누가 어땠다는 것을, 로키가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세 명의 신들이 아주 소중한 보물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문장. 그래서 브로크 proved that Loki was wrong and the three gods now had the three gods now had 무엇을 precious treasures.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It was an easy decision to choose the greatest treasure. 그래서 it은 이번에 뭐였습니까? 가주어 진주어였죠. that 안 되고요. 진짜 주어 여기 있고요. 명사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진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바로 묘니르였어요 문장이죠. 오케이, It was 묘니르 that 또는 which the three gods liked most. It은 it that 강조구문의 it이라서 that일 리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hat 대신에 which도 가능하다는 거 쓰셔야죠. 오케이, 그래서 it 조심해라. 그 다음에 왜 가장 마음에 들어 했는지 나오는 문장. 그래서 the three gods가 뭐했다? thought that 칼로 해놓는 게 좋겠죠? the hammer, 시제일치, would protect the gods from their enemies. 그래서 얘는 뭐 OFT, 뭐 OTF 하든지 Odin, Frey, Thor. 오케이, 그래서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better smiths 라고 said Odin. Odin이 말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브로크가 증명했다 로키가 틀렸음을. 브로크 proved that 생략 곧 만드는 대시니까 로키 was wrong and the three gods now had precious treasures.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